합니다. 돌북 저고리 회장 저고리에 꽃소매하고 깃고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안암파 합봉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안감하고 겉감하고 예. 합봉을 하는데 자, 그러면 등소론 시접이 어디로 가요? 등소론 입어서 오른쪽으로. 진동은요? 가름솔. 그러면 끝동은요? 끝동은 소매 쪽. 소매 쪽으로 하는데 색깔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하고 끝동으로. 근데 이게 두꺼우니까 예. 요 안감 하나만 예. 이렇게 갈라서 다림질 하라 했어요. 그죠? 예. 이렇게. 이렇게. 어? 금이샘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예. 이 부분이 안 두껍고 예쁘다 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등솔도 그래서 요거는 등솔은 양쪽에 이쪽 예. 카드로 해서 안 두껍도록 하라 했고 예. 하나는 이렇게 갈랐네. 그죠? 요 끝소매. 본래는 요게 몸판 쪽으로 가는데 색깔이 있을 때는 끝등 쪽으로 가도 된다. 예.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하나 가르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얘가 두꺼워지니까 그죠? 요거 예. 이렇게 하고 입어서 오른쪽 하고 자 섭 한번 봅시다. 자, 이게 거섭이에요. 그죠? 거섭은 예. 어디로 가나요? 섭쪽으로. 섭쪽으로 가는데 요것도 동일하게 한 겹을 저쪽으로 가서 요 부분이 얇게 하도록 그죠? 예. 안섭은 어디로 가나요? 길쪽으로. 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안암팍 합봉하기 예. 자 돌보 합봉하기가 끝났습니다.